완벽한 음악 형상과 다양하면서도 폭넓은 울림으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을 훌륭히 펼쳐 보이고 있는 우리식 배합 관윤알. 오늘 이 시간에는 주체 음악 발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우리식 배합 관윤악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배합 관윤악이란 민족악기와 양악기가 배합된 관윤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1970년대 초에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결합한 우리식의 새로운 배합 관윤악이 창조되게 됐습니다. 이 나날이 관윤악 아리랑, 종산벌의 풍년이 왔네와 같은 우리식 배합 관윤악의 번복의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었습니다. 우리식 배합 관윤악은 크게 전면 배합 관윤악과 부분 배합 관윤악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면 배합 관윤악이라고 할 때에는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전면적으로 배합한 관윤악을 말합니다. 전면 배합 관윤악에서 현악기구는 해금소각기들인 서해금, 중해금, 대해금, 조해금과 바이올린 소각기들인 바이올린, 디올라, 첼로, 콘드라바스를 1:1의 비율로 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금, 양금, 옥류금과 같은 민족 지탄악기들이 배합되는데 이러한 악기들은 관윤악 울림 전발에 민족적 색채를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목관악기군에서는 단소와 조대를 비롯한 우리의 민족악기들과 플루트, 클라리네트와 같은 일부 양악 목관악기들이 배합되는 것으로 해서 민족적 정서를 한껏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타악기 역시 작품이 요구하는 데 맞게 장고와 꽹과리와 같은 민족 타악기들과 일부 소양 타악기들, 금관악기를 배합하고 있습니다. 전륜 배합 관윤악은 주체적 배합 관윤악의 기본 형태로서 음악예술의 모든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티바다식 혁명 가극들과 눈이 내린다, 저국의 진달래와 같은 무용 음악들, 여러 주제의 합창과 관윤악 작품들이 전면 배합 관윤악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분 배합 관윤악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분 배합 관윤악은 종교적인 편성을 가진 양악 관윤악에 민족 악기들을 음악 형상적 요구에 맞게 부분적으로 배합한 관윤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소와 조대를 비롯한 민족 목관악기들과 해당한 작품이 요구하는 임의의 민족 타악기를 배합합니다. 부분 배합 관윤악은 여러 음악 작품들에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는 교향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목관악기의 고유한 음색으로 훌륭히 형상한 교향곡 티바다와 관윤악 아리랑, 근에 뛰는 소녀 등은 부분 배합 관윤악의 대표적인 작품들로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체적 배합 관윤악의 창시. 이것은 우리식 관윤악 발전의 새 역사를 열어놓은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로 주체 음악 예술 발전의 귀중한 채보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관윤악 철용알의 사과바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